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에 사는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백사장에서 보레밀 많이 잡는 그 채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몬트대입니다. 제가 사전에 원줄 자체 내에서 줄을 하나 이었습니다. 16. 16이 안 돼도 좋아요. 나는 16을 지금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찍어물 하나 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르래를 이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저는 맨도레를 씁니다. 맨도레 좀큰 거를 씁니다. 이거를 잘안 쓰거든요. 맨도레가 큰게 없다 할 때는, 맨도레가 큰게 없을 때는, 아예 핀 도레를, 작은 거를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도움 될 겁니다. 핀 도레를, 작은 거를 사시면은. 자, 요 고무 들어간 게, 뭐 때문에 들어갔느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요기 자체 내에서 요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애가 요기에서 보게 되면은 요기에 지금 까베기 같이 꼬이가 있습니다. 그쵸? 요 도래가 까베기 같이 꼬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위에는 지금 요 보면은 요 동그란데 우리가 지금 낚싯줄 넣고 매듭을 짓겠죠. 낚싯줄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매듭을 짓고 나면은, 매듭을 짓고 요 동그란데 요 부분에다가 매듭을 짓고 나면은, 요 일단은 찌고무를 하나 연결을 갖다가, 이미 사전에 연결을 갖다가 매주고, 자투리를 끊지 마세요. 자투리를 끊지 마시고, 바로 그 문간 한 칸만 내려주세요. 한 칸만 내려주면 됩니다. 요 밑에까지는 아닙니다. 요한 칸만 내려주시고, 자투리는 요 고무 세이로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저도 자투리를 지금 안 꺼냈습니다. 자투리 보이시죠? 요렇게 채비를 다된 다음에 이거를 다된 다음에 요 자투리를 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목줄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호를 썼다. 원줄 자체를 3호를 썼다. 이라 한다면은, 목줄 자체는, 저 같으면 1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1호를요. 자, 목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목줄 자체를, 목줄 이 자체를, 여기에다가 팔자 매듭을 짓고, 요래 동그라미를 짓습니다. 그쵸? 팔자 매듭을 좀, 여러분들 좀잘좀 보이도록 제가 구멍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여시고 땡겨주세요. 땡겨주시면은 팔자 매듭이 나옵니다. 그쵸? 팔자 매듭이 나오고, 그 다음 채 여기에서 자투리를 끊어주고 나면은 요 자투리를 끊어주세요. 요 자투리를 끊어주시고 그 다음 채요 구멍 자체 내에서 요 구멍 자체 내에서 요게 이렇게 구멍 자체 내에서 한 30cm 밑으로 자 동그랗게 짓습니다. 여러분들 단디 보세요. 자 밑으로 짓습니다. 밑으로. 내 오른손이, 왼손은 가만히 있는데, 오른손이 밑으로 갑니다. 그쵸? 오른손은 밑으로 갔을 때, 이때, 제가 줄을 잡는 방법을 단디 보세요.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잡지 말아주세요. 요 손가락이 들어갔어. 요렇게 잡습니다. 내 오른손에 들어갔을 때, 요래 동글뱅이를 질 때, 내 앞에, 오른손 내 앞입니다. 내 앞으로,
밑에 동그라미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지를 말아주세요. 그 다음 제 위에 동그라미 여기에서 왼손에서 보면은 좌측편, 아, 우측편에 갖는 이 동그라미 보이지요? 요거를 잡고, 그 다음 제 오른손에 있던 한줄 대가 있는 거를 같이 이렇게 돌려주세요. 지금 한 선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선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 안 들어간 이 복판 가운데로, 이 복판 가운데로, 가운데로 해서 복판을 이 빼줍니다. 이 빼주고, 이게 자체 내를 이 손가락을 이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시면은 지금 땡기 들어가는 거 보이죠? 뭉기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손을 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이거 잠시 좀 있으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자체는 많이 안 꺾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구멍을 짓으면은, 구멍을 짓으면은, 내나 08줄이라든지, 08줄이라든지 100 이상 따세요. 끊어주세요. 끊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합꽁치 바늘을 맵니다. 합꽁치 바늘을 메고 여기에다가 팔자 매듭을 해서 내나 요는 군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요는 군형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나서 여기에다가 걸쳐주세요. 안쪽편으로 바늘을 요 동그라미 속에, 요 구멍을 동그라미 속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바늘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면 됩니다. 바늘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요. 지금은 요거는 밑에 줄입니다. 밑에 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늘 요거 하나를 서고 그 다음 채 끝에 와서 합꽁치 바늘을 하나 더 맵니다. 합꽁치 바늘을 하나 더 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체는 아까 제가 묶는다고 했는데, 요거는 묶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묶는 게 아니고, 요거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요거 자체는 풀립니다. 자, 풀리죠? 자, 요렇게 풀리십니다. 요거 자체를 비우는 방법을 제가 하나를 앞에 설명을 내가 해드렸는데, 요거 자체를 내가 하나 비워드리겠습니다. 어떤 채비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늘이 무슨 바늘인지 아시겠죠? 낚시점에 많이 팝니다. 그쵸? 이 바늘이. 아까 동글뱅이 짓던, 동글뱅이 하던 그 바늘이 다는 데가 여기에서 풀어보면 그 동그라미 짓는 거를 이 카드 바늘을 해서 나옵니다. 하나를 뺏어가지고 낚싯점에 이건 얼마 남겠네. 여러분들 이거 자체 내에서 그 동글뱅이를 짓는 거를 한번 비워보세요. 동글뱅이를 짓는 걸 한번 비워보시게 되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저, 보레밀 미끼는 델순대로 청개비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청개비로 사용하면은 잡히기는 잡히는데 너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 홍개비를 사시 가지고 그 홍개비를 그, 백사장에 도착했다 그라 하면은, 그 백사장에는 어느 백사장인지 모래가 다 있잖아요. 그 모래를 조금만 떠시가지고 그 홍개비 자체를, 우리가 청개비도 끼면은 미끄럽는데 그 홍개비 자체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렇죠? 홍개비 자체도 청개비보다 홍개비가 더 많이 미끄러워요. 그러면은 그 홍개비 미끼를 달때 미끼를 거기에서 이렇게 모래에 뭉치 주세요. 모래에, 말란 모래에 뭉치 주고 그 다음 채 바늘에 한번 끼 보세요. 미끄러운 끼가 없습니다. 내가 요거는
안 갈자들을 했는데 오늘 영상에서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비워보시고 저 영상을 잘 보셨다 하면은 꼭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